반갑습니다. 이선영입니다. 오늘은 유전자 분석 및 진단시약 전문 업체인 시젠의 탐방 속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코로나 진단키트의 매출 둔화가 빠르게 이어지면서 동사의 실적이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네, 4분기 매출과 영업이익도 크게 역성장이 전망이 되고 있고 연결 기준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네, 매출액은 2분기 유통망의 재고 소진 이슈의 발생 이후에 바닥을 지나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다만 국내의 경우는 일선 병원에서 신속 항원 키트를 통해 코로나19 확진을 지원하고 있고 진단과 처방이 동시 가능한 원스톱 의료기관이 확대되는 추세라고 하고요. 네, 또 지난 10월부터 입국 후 PCR 검사 의무가 해제가 되고 있어서 대규모 PCR 수요 증대 예측에도 보수적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글로벌 역시도 확진자 감소와 함께 엔데믹 전환이 이뤄지고 있어서 코로나19 제품군의 수출 고성장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비코로나 제품군의 매출 확대에도 시간이 필요할 걸로 보이는데 4분기부터 재고 건전성 확보에 따라 3분기와 같은 일회성 이슈의 발생 가능성이 낮을 걸로 보고 있고요. 네, 하지만 여전히 코로나19 제품군의 매출 비중이 3분기 기준은 전체 시약 매출의 56%로 높은 상황에서 이 비코로나 제품군의 확실한 성장 트리거가 부재하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실적이 상향될 가능성은 낮은 걸로 보입니다. 네, 다만 2분기 베트남 PCR 생활 검사를 시작으로 3분기 진단 수요가 높은 이탈리아 내에 PCR 대중화를 위한 정기검사 계약을 체결하고 있어서 이 비코로나 제품군의 매출 확대를 위한 준비가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네, 내년 이후 미국 내 바이오레드와 판매하는 진단키트 제품의 FDA 허가 신청 계획이 있으면서 내년 호흡기와 내후년에 두세 개 정도의 추가 제품에 대한 기대가 되고 있고요. 또 2024년에 가시적 매출이 발생될 걸로 기대되고 있어서 미국 진출 모멘텀이 여전히 존재하는 점에서 동사의 실적 역성장 국면도 점차 해소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최근 주가는 포스트 코로나에 따른 진단키트 사용이 둔화된 가운데에서 내년 실적에 부진할 가능성까지 있기 때문에 주가 흐름이 부진하고요. 네, 업계에서는 목표 주가는 34,000원, 최고가는 39,000원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선영이었습니다.